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 회의가 6월 2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부장들과 조직기도부 제1부부장, 부부장들이 방청했습니다. 회의에서는 각급 당 지도기관들의 사업체계를 개선 정비하고 정치활동들을 강화할 때 대한 문제, 당중앙위원회 일부 부서기구를 고칠 때 대한 문제, 각 도당위원회 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내올 때 대한 문제, 당 총무사업 교정과 기업관리체계를 개선할 때 대한 문제, 어휘, 안전, 사법, 검찰부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강화하며 당면하여 올해 중 필요한 사업을 조직 진행할 때 대한 문제, 그 당조직 일꾼들의 정치실무적 자질과 사업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새로운 학습 제도를 세울 때 대한 문제, 전당적으로 근로단체 사업을 중시하고 강화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롭하여 중요한 당사업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. 업무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의 임무와 당면과업, 전당적으로 당정치활동에서 견지할 주요 원칙과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중요한 결론을 하셨습니다.